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구촌 교회가 2차 사랑의 헌혈 피로 회복을 진행했습니다. 지난 3월 교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헌혈에 이어 6월 13일엔 영구재직과 청년 등 평신도를 대상으로 헌혈을 진행했습니다.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한 가운데 지원자 198명 가운데 104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.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평소에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많이들 하시니까 많이 겁도 나고 그래서 못했는데 너무 혈액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?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? 그런 생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런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헌혈을 하면서 이웃 사랑을 한번 실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.